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422-16번지예요.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076. 네, 그다음에 매각 기일은 2020년 5월 15일. 수원 법원에서 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단독주택이에요. 주택이신데 보시면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주 깔끔하죠? 몇년안된 아주 깔끔한 단독주택인데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토지는 80평, 80.16이니까 80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 면적은 총해서 30평 조금 넘어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30평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물건의 원래 감정가는 2억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이 유찰이 됐어요. 두 번이 유찰이 돼서 지금은 1억 1,000. 네, 1억 1,000. 지금 59만 4천 원. 1억 1,000, 59만 4천 원부터 경매가 시작을 하고요. 5월 15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럼 10% 보증금은 1,11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제가 해드리자고 하면은요, 네, 우리 캐피탈이라든지 또 화성시에서 압류, 여러 이제 압류랑 빚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물건에 지금,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도 압류가 들어있는데, 모두 소멸이 되시니까, 말소되신다고 보시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물건에는 1층과 2층에 세입자가 각각 있어요. 근데 다 선순위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낙찰 받으시는 분이 보증금을 따로 내주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명도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만 받고 5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만 받고, 1,500만 원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도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물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네, 바로 제부도가, 제부도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예, 차로 한 20분 거리면은, 네, 제부도가 바로 앞에 있고 이쪽에 또 보시면은 이제 염전도 있어서 소금도 정말 너무 좋은 소금 같은 것도 직접 사실 수 있고 주변에 지금 농경지 그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들이 많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건은 보시면 괜찮으시죠?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좋아요. 잘 이제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복마마 유튜브 구독 꼭좀 신청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